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후추를 넣고 우두마를 좀 다지고 그다음에 양파차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구워야 되는데 가지를 하나 잘라서 팬에 색깔을 내도 좋고 아니면 이제 바로 오븐에 해도 상관은 없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금, 후추 다 들어가서 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익으면서 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맛과 향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븐 온도 250도 정도에서 약 7분만 끄면 바로 요런 곳이 됩니다.